무료한 일상을 떠나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보기만 해도 심장이 아픈 액티비티는 어떠신가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액티비티 탑3를 준비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위 슬링샷. 페루에만 있는 무서운 액티비티입니다. 번지점프는 위에서 떨어지지만 슬링샷은 반대로 사람을 위로 쏘아주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슬링샷이 있지만 대부분 기구로 되어 있어 맨몸으로 체험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이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간단한 서류 작성과 몸에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용수철 같은 줄을 안전장비에 연결하여 바닥 고리에 걸어주면 준비가 끝나는데요. 머뭇거릴 시간 없이 3초 만에 128m 이상 하늘 위로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갔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하며 한 번도 무서운데 무려 10번 정도 반복하여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죠. 이걸 타본 사람들은 마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11만원으로 새총의 돌멩이가 되어볼 수 있는 슬링샷이었습니다. 저는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네요. 2위 윙워킹. 3위를 압도하는 비주얼로 도대체 저걸 돈 주고 왜 하지?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런닝맨의 벌칙으로 나왔던 그거 맞습니다. 영국에서 이미 유명한 레포츠 윙워킹은 비행기 날개에 고정된 의자에 앉아 상공 450m에서 맨몸으로 시속 120km로 비행하며 즐기는 액티비티입니다. 그냥 활주하는 것도 모자라 트위스트나 수직 하강 등 고개를 펼치며 다양하게 날아볼 수 있죠. 또 날개 위에서만이 아닌 옆으로도 이동하여 고문받을 수도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데요. 위험해 보이지만 30년간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며 엄격한 규칙과 전문가들의 지도하에 진행되어 무섭지만 안전한 레포츠라고 합니다. 한번 탑승에 60만원 정도 하는데 60만원 주고 고문받기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위에서 즐기는 경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네요. 1위 장공잔도 하이킹.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하이킹 코스로 알려진 중국 화산에 있는 장공잔도입니다. 이곳은 정신 수양을 위해 닦은 길이지만 현재는 수천 명의 방문객이 몰려드는 인기 명소인데요. 1600m나 되는 절벽 위에 나무 판자를 엮어 만든 길을 등산하는 코스이죠. 절벽에는 쇠사슬과 생명줄을 걸 수 있지만 나무판자 폭이 20에서 30cm 정도로 매우 좁아 엄청난 위압감을 주는데요. 나무판자 밑은 낭떠러지로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중간부터는 나무판자도 없고 30cm 깊이로 절벽에 파여있는 구멍을 밟고 지나가도록 되어 있죠. 이런 길을 무려 1시간 동안 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목적지에서 돌아가려면 엄두도 안 날 것 같습니다. 위험한 만큼 매년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인생샷을 남기려 도전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인생샷 가능하신가요? 보기만 해도 심장이 떨어질 것 같은 액티비티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능하신가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잡다한 지식을 전달하는
잡식 백과였습니다.